잉여맨 로블록스 로블록스 우리는 악마 나쁜 짓을 좋아하지 지상 최고의 악마들이다 잠깐만 어디서 착한 냄새 나지 않아? 아 코아파 아 이거 참 코가 찌르는 냄새구만 어, 뭐야 어? 뭐야 저것들은 아 뭐야 너네가 왜 여기 있어 쟤네 천사잖아 왜 니네가 여기 있어 이사 왔으니까 우리도 이사 왔다 뭐? 아 됐어 됐어 멀리 멀리 옆집이겠지 어 설마 우리 바로 옆집이겠어 아, 우리 집은 여긴데 어? 어? 야 시끄럽고 여기 우리 천사들의 구역이니까 저기 악마들은 저기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사세요 뭐하러 이렇게 난리야 에이 그러지 말고 우리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무슨 악마가 정정당당해 야비하게 해야지 맞아 그냥 뺏어야지 나와 여기서 나와 나와 저기 개천사 요루야 네가 참아 그래야겠다 뭘 알겠니 어차피 그러니까. 여기로 이사 왔어도 쟤네 인테리어는 분명히 꽝 중에 꽝일 거야 악마들의 네. 인테리어 센스가 완전 후지다고 구덕이라고 소문이 쫙쫙 났잖니 무슨 맞아. 소리야 우리 완전 멋있고 완전 지옥들이 가득한 그런 집인데 혹시네 너네 쓰레기더미에서 사는 거 다 소문났거든 쟤네들 말이 너무 심해 너네들은 어 저기 다 온 집이 흰색이라고 다 소문났어 그래서 정신병이 걸릴 것 같다던데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하자 누구 집이 더 멋있는지 내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시청자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지 근데 이긴 사람이 이주 여기서 계속 사는 걸로 하고 진 사람이 이사 가는 걸로 하자. 어, 그래. 그럼 너희는 짐 쌀 준비나 하셔. 하셔.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집을 저희가 악마지처럼 멋지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시고 투표해 주세요. 지으러 가자, 악마. 그로부터 2주일 후. 자, 모두들 다 지었다. 천국집 다 지었겠지. 그래 이 악마들아 천사들 주제 우리는 응? 엄청 잘 지었다고 기대해도 좋아 자 그러면은 천국부터 먼저 가볼까? 가자 캐로베라스 천국으로 어? 오? 어? 갑자기 여기 들어오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있지 어? 어? 내 몸이 이상해 왜? 어? 어? 아! 어? 아! 야! 악마가 흰색이라니 오, 야. 야, 여기 하트에 날개가 달려있는 것 봐 이거 너무 편안해지잖아 마음이 편안해 아니야 아니야 난 악마야 편안해지면 안 돼 여기 짱 좋다 오 근데 위에 어떻게 한 거지? 아 잠깐만 위에 어떻게 한 거지 이거? 조명? 악마들은 못해 악마들은 오? 그럼 와 여기 유니콘 모양이 있네 오 귀엽네 그럼 그럼 잘 지었잖아 아니야 어, 악마 집이 더 잘 지었을 거라고 어 여기는 공부방이다 무슨 소리야 대천사 회의실이라고 대천사 그래, 천사들은 여기서 회의한다고 뭐? 대천사 회의실? 아니 대천사들은 이렇게 마주 왔나? 그렇구만 별거 아니네 여기는 천사들이 화장하는 곳인가 봐 이럴 줄 알았어 우리 악마들은 화장 같은 거 안 해 맞아 그냥 그대로도 이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맞아. 너희 악마들한테서 그렇게 냄새가 나지 맞아 맞아 냄새 씻고 다니라고 리아 너 냄새 나? 아니 난 나는데? 내 몸에서? 응 냄새 여기는 앉는 곳이야 그래 괜찮구만 그래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이군 하지만 이런 편안한 분위기는 난 싫어 불지옥이 있어야지 맞잖아. 천사들은 아무것도 안 먹을 줄 알았는데 많이 먹는가 보구만 많이 먹나 보구만 먹어? 우리 악마들은 이슬밖에 안 먹어 악마가 이슬을 왜 먹어 우린 이슬밖에 안 먹어 악마는 인간의 악한 마음을 먹잖아 니네 악마 아니야. 맞아? 너네들은 돼지고기 먹는다면서 나쁜 악마다 나쁜 악마들 나쁜 청사들 어, 이 조명 봐봐 이쁘구만 오.
예쁘죠? 아, 내 눈! 아, 천국이 온 것 같아. 이래서 난 천국이 싫다니까. 눈부시는 곳이 싫다니까. 맞아! 좀 어두워졌군. 아! 어두워지니까 더 예쁘군. 자, 시청자분들, 천사집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볼 땐 뭐 천사집 말해보해. 엄청 예쁘지. 그런가? 좀 이쁘네? 그러게! 밤이 되니까 여기가 더 이쁜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악마집이 더 멋있다는 사실! 천사들 따라와! 자, 오! 우리 대악마! 대악마님이시다! 모두 앉도록 해! 오! 대악마님! 아주 나쁜 천사들을 저희가 데리고 왔습니다! 아주 못했구나! 모두는 엄벌을 처할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항상 재물을 바치곤 하지. 와, 요루야, 우리 천사 맞나 봐. 우리 엄청 빛나. 그러게. 야, 니네가 천사다. 야, 니네가 안 보여. 우리는 눈부신 성력으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이야. 와, 진짜 천사네. 악마님, 너무 천사들의 보호막이 너무 강력한 것 같습니다. 졌다. 자, 어쨌든 우리는 피로 이어진 곳이기 때문에 여기 앉아가지고 대악마님의 말씀을 항상 듣곤 하지. 그리고 이거는 오늘 죽을 사람들 이름이 써있는 곳이야. 여기 뭐라고 써있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다니. 죽이는 게 아니고 죽을 사람들 데리고 오는 거야. 여기 써있다. 뭐라고 써져있어? 김남준이라고 써있는데? 뭐? 그 김이야 본명이잖아. 여기 옆에는 엄기환이라고 적혀있어. 그건 내 본명? 아, 잠깐만. 하지만 안타깝게도 따라와봐. 어? 어? 여기 비석에 너네들 죄가 써있더군. 읽어봐. 뭐? 담미오, 나태죄. 평소 너는 너무 나태했어. 맨날 녹화할 때 지각하고. 오늘도 지각했다지? 너는 나태죄야. 30분밖에 안 늦었어. 30분밖에? 30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 넌 나태죄야. 요루루, 넌 거짓말을 요즘 너무 자주 해. 내가 무슨 거짓말을 한다고 그래? 네가 이쁘다고 맨날 거짓말 치잖아. 맞아. 나 예쁜 거 맞거든? 이 못생긴 게. 예쁜거든? 잠깐, 이런 식으로 인테리어를 퉁치려고 하는 거야? 아니, 이 방 완전 터졌어. 아니, 이 비석은 떡밥일 뿐이다. 따라와. 일단 거짓죄부터 저지른 요루루부터 따라와라. 뭐? 너한테 아주 큰 벌이 있을 거니까 이 방에 피가 잔뜩 묻어있는 게 보이지?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자, 거짓지옥. 거짓만 말하는 자에게 입을 돌려주는 참교육 기계다. 들어가! 들어가! 저 의자를 누르면 된다. 내려! 아! 너같이 거짓말 치는 아이들은 이렇게 고통스럽게 고문방에 넣어준다. 그리고 넌 나태죄니까 너에게 특별히 벌을 내리겠다. 따라와. 이쪽이야. 이쪽이야. 자, 여기에 뭐라 써있지? 나태, 게으른 사람은 벌을 받는다. 벌을 받을 것이야. 일단은 나태한 단미호는 풍선을 들도록 해라. 지각한 벌을 내리도록 하겠다. 이거 지각만 안 했으면 따박따박 말대꾸 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김이야, 너도 평소에 유튜브 안 올리잖아. 나태해. 너도 내려가. 나는 죄 없어. 일단 단미호부터 벌을 주도록 하지. 저 끝으로 내려가도록 해라. 아, 이게 뭐야. 내려가. 손이 없어서. 내려가는 공을 피하고 끝까지 올라오면 살리도록 하지. 자, 안 조심네. 한 발 간다. 피해봐! 지옥으로 떨어졌군. 넌 내려가! 야옹! 너는 기회도 안 줄 거야? 바로 내려버릴 거야! 간다! 여기는 살인지옥이다. 다른 사람을 죽인 죄지. 너네들 살인을 저질렀지? 너가 가야겠네. 너 아까 1층에서 사람 죽였다고 방금 10초 전에 고백했잖아. 아! 그랬었나? 내가 가야지. 아! 아! 대가고. 어쨌든 우리 지옥집을 다 보여줬다.
어떤가? 자네들? 결론해. 뭐? 우리 집이 더 이쁜데 솔직히 2층 예뻐. 만들기 어려워서 대충 무덤 넣은 거지? 아니 그렇지? 그거를 정할 사람들은 시청자들이야. 시청자분들. 누가 더 집이 잘 지었는지, 천국집인지 지옥집인지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천국 가고 싶은지 지옥 가고 싶은지 고르는 거지? 어? 그건 아니야. 만약 우리 지옥집을 고르지 않는다면 이걸로 그냥 한 발 먹여줄 거야. 악마들 웃기고 자빠졌다. 끝.